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혹시 예전에 집안의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특히 이제 보험회사가 됐든지 아니면 뭐 웅진코웨이라든지 이 방문 판매나 영업사원을 한번 해보신 분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그런 걸 해보신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 역사가 뭐 거의 해방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 한 100년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이라는 게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 그래봐야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러면서 보편화돼서 보험 역사가 한 많아야 길어야 6, 70년이고 짧으면 한 5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웅진코웨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방문 판매한 거죠. 정수기라든지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 방문 판매 많이 하잖아요. 또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또 화장품 얼굴 여자들 얼굴에 이제 뭐 초음파 기기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직접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또 뭐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보험회사라든지 웅진이든지 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이제 모집인 교육을 받잖아요. 모집인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그 당시에는 그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로 주변의 가족들한테 가서 보험 성과를 올리지 마라. 가족들 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은 이게 이게 보험을 가입하기도 권유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아유, 내가 그래. 얼굴 봐서 하나 들어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처음에 가족들을 가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가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험 그 모집인 자격증만 따놓고 가족들 거 쏙 해먹고 그냥 그만둬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 한 사람의 인력을 길러내려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월급을 안 주고 수당만 주는 거고 그 당시에 그 보험 그 하나를 계약을 하면 수당이 한꺼번에 다 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험에서도 머리가 발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나중에는 처음에는 가족들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이때는 가족을 계약하지 말라고 할 때 이때는 수당을 한건 계약을 하면은 한 번에 다 줘요. 그래놓고 이 보험 직원이 한 번에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한 달만 넣고 두 달만 넣고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해버려. 그러면 보험에서는 한꺼번에 수당을 다 줬다가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보험에서도 야거지니까 지금은 보험을 1회만 넣고 2회만 내면 절대로 돈을 찾을 수 없어. 소비자도. 그 다음에는 보험 모집인도 1회만 넣고 2회만 넣고 계약이 깨져버리면 자기 수당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교육을 할 때 가족을 먼저 해라. 가족도 계약을 못하면서 네가 무슨 보험 계약을 하겠느냐 이렇게 유도를 해. 그래서 가족을 다 빼먹은 다음에 빼먹으면은 더 이상 나가서 외부에 모르는 사람을 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계약을 한 가족도 손해. 그 가족의 보험을 계약을 한 그 모집인도 손해. 다 손해요. 누구만 이익 보냐? 보험회사만 이익을 본단 말이야. 보험회사는 손해를 절대 안 봐. 대기업은. 손해를 한 개도 안 보고 내가 보험 모집으로 들어갔다가 바깥 사람들 하나도 계약을 못하고 가족만 계약을 다 해서 가족 거 다 뽑아먹고 가족, 친구, 친척, 친지 아는 사람 거 다 뽑아먹고 더 이상 밖에 나와서 계약을 못하면은 그만둔단 말이야. 그럼 보험은 그때 얼굴 보고 다 들은 사람은 보험을 다 해지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수당 받은 거 다 토해내고, 그러니까 수당도 이제는 보험회사에서도
한 번 계약을 하면 10번씩, 1년씩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다 토해내야 돼. 그런데도 보험회사에서는 초창기에는 절대로 가족을 계약을 하지 마라. 가족을 먼저 계약을 하면은 밖에 나서 계약을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근데 뒤로 올라올수록 보험회사들이 야거지니까, 야, 니네들이 가서 가족도 계약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남한테 계약하자 소리를 해 하면서 가족들 다 빼먹어. 보험회사는 손해가 없거든. 중간에 해지를 해도 1회 들어가든 2회 들어가든 3회 들어가든 그 계약자한테 한 개도 안 돌려주니까.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인한테도 수당을 줬던 걸 다 환수를 다 시키니까 회사로서는 전혀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손해가 없으니까 초창기에는 가족들 계약하지 말라고 그래. 그랬다가 뒤늦게 와서 그게 아마 거의 1990년도 이후 이때부터는 가족들을 계약하라는 정책으로 바뀌어요. 교육을 할 때. 그러는데 이게 똑같이 이런 현상이 지금 무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무속에서도 내림굿이라는 걸 내림굿을 하라고 하잖아. 보통 선생님들이 내림굿을 하라니까 해요. 그런데도 그때 내림굿을 하기 직전에 나는 어느 정도 점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상태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상태고 이 여기 점을 보는 상태에서도 이게 착하기는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할머니 같다. 우리 할머니 같다. 할아버지 같다. 이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당이 돼서 내림굿 받는다고 잘 안 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림굿 받는다고 달려들 경우에는 정말로 그 내림굿을 시키는 사람의 꼬달김에 빠진 거야. 이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내림굿을 받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건 선택을 잘못한 거고 그걸 시킨 사람도 잘못한 건데, 그런데 이 분명히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데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상이란 말이야, 조상. 근데 이 내림굿 받는 과정에서 천신을 받으래, 천신을. 그러면서 내림굿 받기 직전에 아니면 내림굿 받는 그날 나한테 조상신이 온 거는 잘못됐다고 빙의라고 퇴마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내림굿 끝나고 점을 못 봐요, 절대로. 그 다음에는 내림굿 하기 전에 니네 조상은 지옥에 갇혀있고 사자고에 갇혀있고 허주가 많고 잡신이 많고 그 허주 잡신의 범주로 술 처먹고 이렇게 죽은 조상, 치매 걸려 죽은 조상, 약을 먹고 목을 맺고 자살한 조상, 청춘해 가고 미쳐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조상들은 전부 허주 잡신이래. 그래서 허주 잡신이 때문에 술 처먹고 치매 걸리고 약을 먹고 목을 메고 자살하고 청춘해 가고 이런 조상들은 전부 다 사자고에 매여 있고 지옥에 모였기 때문에 조상굿을 별도로 하고 내림굿을 해야 된대. 이게 정말 무슨 말이냐고, 이게. 조상굿을 별도로 하고 내림굿을 해야 돼. 그래놓고 조상굿을 다 해서 이 조상들을 천도를 시킨다 그래, 천도를. 그래놓고 천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천신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벙어리 된단 말이야, 또. 또 벙어리 돼서 점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내림굿이 끝나면 또다시 너는 조상이 또 업장이 많아서 조상이 도를 못 닦아서 조상이 공부가 덜 돼서 공부가 안 돼서 그래서 조상굿을 또 해야 된대. 이게 기본 패턴이야, 기본 패턴.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당해서 이렇게 점을 못 보고 벙어리가 돼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림굿을 받을 때, 내림굿을 받는다고 권유를 받고 내림굿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 있냐 그러냐고. 분명히 신이 와 있다 그런단 말이야. 신이 와 있는데 그것도 잘 와 있대. 잘 저 천신의 높은 신이 와 있대. 그러면은 보자고요. 이 천신의 높은 신이 와 있으면은, 아니 이 조상을 하나를 천도를 못하고 지옥에 갇혀있는 조상을 하나 구제를 못해서 이 천신이 왔다며. 그런데 이 천신은 뭐하고 조상굿을 다시 하고, 천신이 왔는데 왜 내 몸에 빙의 퇴마 귀신이 있어서 이걸 몰아내야 된다고 하냐고.
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잖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거기다가 더군다나 내리꽃이 끝나면은 조상꽃을 해야 돼. 또 해야 된대. 또 해야 된대. 아니 천신이 와 있다며. 천신이. 아니 천신이 와 있으면 옥황상제가 와 있는데, 옥황상제가 와 있고 시조 할아버지가 와 있고 이 높은 조상이 와 있는데 왜 조상꽃을 왜 시키냐고. 정말 이거는 이 시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로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구분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내륙꽃을 안 받으신 분들 많이 봐요. 아니면 지금 내륙꽃을 막 받고 지금 점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태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둘 중에 하나를 시킨단 말이야. 이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이름을 멋지게 붙이면은 너는 불릴꽃을 안에서 불릴꽃을 안에서 못 불리고 소설꽃을 안에서 못 불리고 작두꽃을 안에서 작두꽃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너가 지금 네 주변에 네 아버지도 신감을 있고 엄마도 신감을 있고 누나도 신감을 있고 너 친구도 신감을 있고 얘네들 굿을 안 시키고 네가 무슨 굿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는 1년 안에 1년 동안은 6개월 동안은 굿을 많이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막혔어요. 이거는 거의 90%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낯선 손님들이 굿을 해준 게 아니야. 지금 이 보험회사 외판원처럼 보험회사 모집인처럼 처음에 선생님들이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새로운 손님 잡을 생각 가지고 네 식구들부터 굿 시켜 먹어. 네 친구부터 시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때 굿을 떼어서 갖다 줘. 갖다 주면은 이 선생들이 그러면 식구들 굿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굿도 아니고 식구들 가족 굿, 친구 굿, 친집 굿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내 얼굴을 보고 해준 거란 말이야. 내 얼굴을 보고 해줬으면은 그래. 아니 가족 굿이면 더군다나 내 조상이나 아버지 조상이나 내 조상이나 누나 조상이 내 조상이나 형 조상이나 똑같잖아. 근데 내가 신굿하면서 천신을 불고 빙의 태면서 다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다 했다고 쳐. 근데 뭘 또 가족들한테 또 시키냐고. 물론 옛말에 연불도 가까이고 쇳불도 목목시라고 해서 어느 때는 아버지 목 따로 엄마 목 따로인 경우 있어. 근데 내가 무당까지 돼가지고 그것도 가족도 좋아 친구도 좋아 친지도 좋아 다 여기 다 하는데 굿을 천만을 받든 500만을 받든 2천만을 받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선생이라는 것들이 다 딸려먹고 10만원도 안 준단 말이야. 10만원 많이 줘. 20만원 이 보험회사에서 똑같아요. 나 가족 시켜놓고 이 가족들이 그만두면은 보험료 다 완수하는 거. 대기업만 산다면 대기업만 보험회사만 이렇게 해놓고 실업만 사는 구조란 말이야. 에 그리고 내리꽃을 했으면 내리꽃 하는 날 내조상 받아서 내조상 다 해결하는데 뭘 또 내리꽃 하기 전에 굿을 하고 내리꽃 하기 전에 굿을 하고 하고 나서 또 굿을 시키냐고. 물론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1년 있다 할 수도 있고 6개월 있다 할 수도 있고 2년 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점을 잘 보고 하면은 또 어떤 신령님들이 오세요. 그때 내가 기도로 해결이 안 되고 나 혼자 전화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굿을 할 수도 있어. 1년에 할 수도 있고 2년에 할 수도 있고 3년에. 근데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진짜로 아 지금쯤에 굿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이 생각이 들어서 할 때하고 이 선생님들이 너는 네 조상이 지옥고에 갇혀있고 사자고에 갇혀있고 어지 잡신이 있고 조상이 업장이 소문이 안 되고 돈을 못 따 이런 핑계로 한다면 이거는 그럼 내륙굿을 왜 하냐 이거 내륙굿을 왜 하냐 이거야. 왜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 단 눈꽃만부터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신엄마 신아버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털어먹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들이 꼴값 떠는 선생이라는 것들이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처죽 끓여 복이나 해. 그 다음에 나를 씹어댈 거면은, 나를 씹어댈 거면은 곱게 씹어대고, 그 다음에는 강의를 봐서 좋아. 쌤네일 흉내내는 거 좋아. 쌤네일 흉내내는 것도 좋고 제목 흉내내는 것도 좋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강의를 하란 말이야, 이 수박장수 새끼들아. 개똥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내 강의를 훔쳐보고, 내 강의를 훔쳐봤으면은 조용히 훔쳐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니들 생각 있으면은 니들 생각을 처치꼴이란 말이야. 아가리 털으라고. 내가 잘했다 잘못됐다 지적 싸지 말고, 이 꼴값들은 수박장아. 가짜는 것들이 어디서 인천에 무속하거나 하면 난지 다 알아, 이 개야. 함부로 지적거리다 보면은 내가 하나하나 다 가발려서 니네들이 얼마나 헛소리 짓거리니 다 얘기해. 조용히 처죽거려서 보고, 훔쳐갈 것을 훔쳐다 쓰고, 흉내낼 것을 흉내다 쓰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한다면은 나 씹을 생각하지 뭐 니네들 주둥아리 털을 거나 털어,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함부로 인천의 무속대학 씨부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무속대학입니다.